아, 형 손 좀 닦아요. 형 손을 닦아. 현중아, 형 손 좀 닦아라 그래. 형 물 대신. 손을 닦아 주자. 그 손이 아, 진짜, 진짜요. 와, 이게 반대인 것 같잖아. 아이고. 아이고. 와, 반대. 야, 맛있었어? 옆에 사람 있었어, 없었어? 수술했지? 어? 수술했지? 아니? 어떻게 됐어? 왔는데? 야, 내가 오는데 왜 내가 무섭냐?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당신은? 잠깐만. 누가 이거예요? 아유, 안녕. 안녕. 어? 오! 샤시샤시? 미쳤어? 저 때 화채 만들고 있었어요. 안녕. 우리 오빠 다 친구한테 있어요. 안녕. 대한민국! 대한민국! 피트코리아!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방송되지 네. 않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한 가지 맞추셔도 됩니다. 아, 첫 번째는 나왔어요. 뭔가요? 정윤도 씨가 너무나 정말 유생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너무나 왔다 갔다 화장실을 들락거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PD가 일단은 축구가 지니까 승진이 나가지고 더럽대기보다 아, 저런 식의 방송이 나갈 경우 정형돈 씨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거든요. 애 하나 보내는 거예요. 네. 예, 예. 오늘 추석 특집 때 내보내려고 아껴둔 거예요. 예. 아~ 과연 그렇게 머리들이 좋을까요? 자, 어쨌든 우리 이경식 씨가 정답이었고요.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쌍추 커플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1등이야 되지 않나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희재 씨 1등을 먼저 봐야죠. 1등을 먼저 봐야죠. 네. 1등은 100점 만점에 92점. 깜짝 놀랐어. 싸움 축하포! 남성은 내성적이고 재주가 많지만 금전적으로 횡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착실하게 모아야 잘 산다. 아, 근데 여성은 분해전이 빠르며 금전이나 사람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사주는 국제 결혼을 하거나. 아, 또 있어? 혹은 해외 출입이 잦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많잖아요. 마지막으로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항상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입니다. 저기 멤버들 주세요, 멤버들. 야, 저걸 항상 바꿔도 있다. 자, 그분의 자녀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이번에는
아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아들부터. 하나, 둘, 셋. 이게 아들이야? 아들이요? 아들. 아들입니다. 아들이요? 어머, 아들이 좀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눈이 너무 예뻐요. 야, 이런 말 어쩔지 모르겠지만. 신혜 씨 딸보다 예쁜데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어딜 봐서 우리 애보다 이뻐요. 야,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아니, 둘이 나중에 결혼시키면 되겠네. 네. 예, 이혁재 씨. 우리 아들 제일 예뻐요. 아들은 기본적으로 예쁜데. 포스가 세잖아. 삼각형 게 이렇게 예. 포스가 있어야죠. 있어야죠. 자, 이번엔 딸이죠? 딸입니다. 예. 하나, 둘, 셋. 와. 와. 여기 처음 있어요? 완전 싸우리캄, 싸우리캄. 누구랑 놀았는데요? 밥을 안 먹고 똥냥 국을 먹을 뻔했어요. 밥을 안 먹고 똥냥 국을. 근데 진짜로 아들, 딸이 약간 퍽인 느낌도 있어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한 시간 딸 같은데. 그래. 어? 자, 그러면 2위 콩방제이하고 서인영 씨가 결국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대되는 커플이 쌍추 커플이죠. 쌍추 커플인데요. 자, 우리 김구라 씨. 김구라 씨? 김구라 씨! 저희 도와주세요. 이상한 설정이다. 무슨 프로에 오신지는 아시죠? 알고 있죠. 예. 관전 포인트. 아, 관전 포인트는요. 예. 우리 김현중 군이 뜨거워져. 맞나요? 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야, 야! 나 그때 느낌 남아있는 거야. 네. 아, 우리 저 김현중 군이 뜨거워져. 네, 우리 옆에서 황보 씨 모습을 보면은 아, 마치 추석 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어떤? 외국인 며느리 장기장. 뜨거워져. 예. 시고는 진짜 춤이 엄청난데요. 자, 점수 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80점, 90점. 100점, 100점. 100점.